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과 관련해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. 노조는 어제 전체 조합원 48,599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찬성 83.2%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.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.